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우리 모유수유하시는 엄마들 임신 중에 먹지 말라는 음식보다 모유수유 중에 먹으면 안 된다고 알려진 그런 음식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어떤 음식을 제한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만 보시고 밥, 국, 김막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느 정도 음식을 어떻게 조심해야 될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음식이 그렇게 많은 건지 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날 것을 먹으면 안 되고, 매운 것도 먹으면 안 되고, 또 밀가루도 먹으면 안 되고, 기름 끼는 피자치킨, 뭐 전유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들 그렇게 제한적으로 음식을 먹다 보면은 우리가 모유수유하고 아기 신생아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든데 먹는 날까지 없는 거잖아요. 엄마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음식을 어디까지 가려야 되는지 저한테 참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솔직하게 대답해드려서 저는 아기 모유수유하면서 한 번도 음식을 가려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먹고 싶은 거다 먹었어요. 단지 제가 조심했던 것은 기름진 것을 연달아 먹지 않고 매운 것을 너무 맵지 않게 먹고,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 적당량씩 과하게 먹지 않는 것을 항상 해왔어요. 그래서 엄마들 제가 이제 근데 이건 나의 경험이라고 엄마들한테 그냥 내 경험이 그러니까 엄마도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거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근거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자, 우리 한번 근거 자료를 볼게요. 자, 엄마들 네이버 지식백과 찾아보셨어요? 네이버 지식백과에 수유 모의 중요 영양 섭취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그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유모들은 과일, 채소, 전곡류,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과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권합니다. 수유모에게 비타민이나 무기질 보충은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특정 영양소 충족 상태를 꼼꼼히 검토하여 부족할 경우 이들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수유모는요,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엄마들이 이것저것 다 가리다 보면 실제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어요? 그죠?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네, 2017년 5월에 연합뉴스를 보면은요, 이런 글이 있어요. 응답자의 85.5%가 모유수유 때 물이나 음료를 많이 마실수록 모유수유 양을 증가시킨다고 답한 데 대해서도 연구팀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고 해요. 신 교수는 모유수유 때 산모들에게 가장 좋은 권고는 목마르면 마셔라 라는 지침이며 목마를 때 마시는 것 보다 25% 이상 더 많은 물을 마신 경우 오히려 모유 생산량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소개되어 있어요. 엄마들 물을 많이 마시면 모유량이 증가할 것 같아서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 이것도 너무 많은 양의 수분 섭취는 모유량을 줄인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모유는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커피는 어떨까요? 커피는 자, 연구팀은 하루 3잔의 커피를 마신 산모가 모유를 수유해도 아기의 소변에서는 카페인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요. 다만 하루 커피 750ml 5잔 이상으로 카페인을 다량 섭취하면 아기에게 카페인 자극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커피 섭취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어요. 저의 경우는 오전에 한 반잔 정도 커피를 마시고 좀 정신을 차렸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산후조리원 원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아기 낳고 3주밖에 못 쉬었어요. 그 바로 출근을 했는데 저는 육아휴직도 해본 적이 없고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방금방 네, 출근을 했었어야 됐는데 정신이 안 차려지는 거 밤중수유하고 아침에 출근을 하려니 그래서 그때 뭐긴 시간 출근하진 않았지만 그때 커피를 한 반잔 정도 좀 옅게 아메리카노로 좀한잔 마시면 조금 정신을 차리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기 모유수유였는데 특별히 이상은 없었어요. 네, 자, 매운 음식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매운 음식의 대표격인 김치도 마늘과 양파, 파 등이 모유의 냄새와 풍미를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젖먹이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 김치 드셔도 돼요. 우리 김치 먹으면 기분 어때요? 새콤하고
조금 맵죠. 아주 맵진 않아요. 그 정도의 매운 거는 괜찮아요. 떡볶이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매운 고춧가루를 잔뜩 쓴 그런 거는 안 좋겠지만, 우리가 요즘 매운 떡볶이 막 파는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런 건안 좋겠지만, 엄마가 집에서 가볍게 순한 고추장으로 이렇게 끓여서 드시는 그런 떡볶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리고 마늘도 괜찮아요. 사실 마늘은 된장찌개도 들어가고 모든 음식에 다 들어가잖아요. 마늘 괜찮습니다. 양파도 괜찮아요. 네, 엄마들, 엄마의 식사, 이 위가요. 아기에게 주는 유선과 연결되어 있진 않아요. 그죠? 네, 위가 이렇게 바로 유선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매운 거 먹으면 아기 항문이 빨개진다라는 썰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아기가 생후 이렇게 2주가 지나게 되면은, 그 전도 그렇지만 2주가 지나면 이 몸에 힘을 쓰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 배에도 힘이 꽉꽉 들어가요. 애기들 용수기 하면서 막 이렇게, 그죠? 몸에 힘 주는 거 보셨죠? 그 정상적인 발달 과정 중에 하나인데, 네, 배에 힘을 주면은요, 우리도 배에 힘 주면 어떡해요? 방구가 나오거나, 그쵸? 변이 나올 수 있어요. 약간씩 변이 마렵거나. 그것처럼 아기들은 아직 관략근의 힘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약간씩 변질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엄마가 드신 음식 때문이라고 단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단정 짓지 않고 변질은 제가 지난번에 동영상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 아기의 그 항문을 잘 닦아줬어요. 네, 소변 기저귀를 갈 때도 항문을 확인하고 약간 병분 났으면 닦아주고, 그러면 아기들이 그변 국물 때문에 약간씩 지리는, 그것 때문에 변이 항문이 빨개지는 현상, 그 발진이 생기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고. 네, 그렇게 되면 뭐 문제 없어요. 그래서 엄마들, 내가 섭취한 것 때문에 아기 항문이 빨개졌다는 생각을 좀안 하셨으면 좋겠고, 보통 한 2주부터 한 생후 한 8주까지는 좀 변진 현상이 좀 많이 발생을 해요. 아기가 몸에 너무 힘을 주다 보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그런 증상이 보이면 그 변질임, 항문 발진, 기저귀 발진 방지하는 그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그대로 해주시면 되세요. 네. 엄마들, 우리가 모유수유 하면은요, 집에 갇혀가지고 그저 모유수유 맨날 한다고 식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식사할 때마다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너무 가리다 보니까. 그죠? 엄마들, 기름진 음식 때문에 육안이 막히고 유두백반이 생긴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얕은 점액이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더 많고, 또 밀가루를 제한하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또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전문가 분들 중에 좀 많으신데, 우리가 밀가루가 주식인 나라는 어떨까요? 프랑스나 독일, 우리나라보다 훨씬 모유수유 잘 돼요. 빵이 주식인데요.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제과점에서 파는 빵들이 좀 많이 기름져요. 생크림도 많이 있고 크림빵도 많은데, 해외에 그런 빵이 주식인 나라는 되게 담백한 빵을 먹죠. 호밀빵, 바게트빵 이런 거요. 그러니까 기름기가 좀 적은 빵을 드시면,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빵 드세요. 그래서 잼 발라 드세요. 잼 어때요? 설탕이잖아요. 기분 좋아지잖아요, 순간. 그쵸? 그런 거 드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버터가 발라져 있는 그런 토스트빵이 나오죠,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선 잘 없죠. 그래서 엄마들 토스트 드실 때도 버터 발라져 있는 거 말고 그냥 일반, 그렇지, 식빵 가지고 드시면 되시고, 또 마요네즈도 어때요? 마요네즈 원료가 거의 식용유죠. 엄마들 생크림 케이크 어때요? 생크림도 흰자랑 식용유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끔 육아 맡겼다고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 대부분 생크림 케이크 한판막 정신없이 너무 맛있으니까 막 드시다가, 네, 그거를 막 2, 3일 동안 한 판을 다 드신 거예요. 그러다 육아 맡김 증상이 올 수가 있어요. 엄마는 기름진 음식을 드실 때는요, 내가 오늘 갈비탕을 먹었어요. 내일하고 모레까지는 약간 담백하고 야채를 좀잘 드셔주세요. 그러다가 내가 오늘 피자를 먹었어요. 그럼 그 다음날 하루 이틀은 또, 네, 담백한 거 드셔주세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내가 오늘 치킨을 먹었어요. 치킨을 먹었어요. 그럼 그 다음날 좀 담백한 거 드셔주세요. 이런 패턴으로 가시면 특별히 문제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막 치킨을 이만큼 사놓고 그냥 다 먹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적당량 한 두세 조각 먹고, 또 야채도 같이 먹고, 따뜻한 물도 마시고, 네, 그렇게 하고, 또 어때요? 우리 소화가 잘 일어나는 뭐, 키위, 뭐, 파인애플 이런 거좀 과일 좀 드시고, 그렇게 해서 엄마들이 음식을 그 정도로 조절하시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거 조금씩 적당량 드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요, 너무너무 골고루 잘 먹었어요. 네, 저는 먹고 싶은 거다 먹었어요. 하지만 제가 조심했던 거는 언제나 적당량을 먹는 거예요. 보쌈을 먹을 때도 보쌈만 먹지 않고 보쌈과 야채를 같이 먹고, 언제나 야채를 곁들여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족발 시켰다고 이 족발을 이만큼 먹는 게 아니라, 족발 한 네다섯 조각 정도, 보쌈도 한 네다섯 조각 정도, 치킨 한 두세 조각 정도, 그런 식으로 언제나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적당량 천천히 잘 먹어왔어요. 그러면 엄마 모유에 특별한 문제 생기지 않고요. 네, 떡볶이도 그래요. 저 떡볶이 먹고 싶으면 먹었어요.
먹었어요. 떡꼬치도 먹고, 네, 먹었어요. 핫도그 먹으면 먹었어요. 하지만 제가 핫도그를 먹었으면 그날 저녁에는 비빔밥으로 나물을 좀 해서 먹거나 좀 따뜻한 물을 잘 마시거나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엄마들이 음식을 잘 골고루 드시면 모유 수유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치즈, 견과류, 우유, 두유 모두 다 괜찮습니다. 엄마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식혜 드시면서 단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식혜는 설탕물이에요, 엄마들. 단유는 엿기름이죠. 근데 사실 그런 거 먹는 걸로 쉽게 단유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식혜를 드시면 오히려 모유가 증가합니다. 네, 엄마들 단거 너무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단거 먹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또 피로도 순간적으로 있기 때문에 단 거를 매일매일 섭취하는 거 별로 안 좋지만 하루에 뭐단 음료 한 잔, 그다음에 뭐 사탕 하나,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은 엄마 모유를 오히려 촉진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즐거운 식사하면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은 모유수도 잘 돼요. 그리고 엄마들 식사 잘 하시고 나면 모유가 칼칼 쏟아지는 것도 느껴져요. 아기 목 넘기 소리가 달라지는 걸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 식사 맛있는 거 하시고 이번 주말에 아빠한테 맛있는 거좀 사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맛있는 거 드시고 기운 내서 모유수유 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들 모유수유 하시는 모든 엄마들 제가 응원하고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엄마들 이번 주말 잘 보내시고요.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우리 기운 내요. 감사합니다.